또 뭐예요? 그건 청국장 하나씩. 어, 청국장인데. 아, 향 좋아. 김치 청국장은 어떻게 만드세요? 김치 청국장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하신 대로 그대로 전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확실히 어렸을 때 또 먹은 그 감정들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또 보고 배우셨네. 밥 또 하나만 더 주세요. 이야, 피제보다 밥 먼저 시킨 사람도 처음이야.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청국장? 와. 네. 청국장? 지금 먹어도 돼요? 네. 좀 더. 와. 와, 대박이다. 와, 청국장 무슨 일이야? 청국장, 이게. 계속 손이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대박이다. 와, 야, 김치 향이 나는데도 이게 청국장 향도 나고, 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뭐가 하나 해치지 않아.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조시 가야죠. 아. 오늘 또 쌈 싸야지. 고추에다가. 부추를 넣으면 맛있다. 밥 조금. 쌈 싸기 전에 나 두루치기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봐. 부추에. 볶음 많이 하셨나 봐요. 깻잎이랑 볶아서 그런지 깻잎 향이 확 올라오는데? 와, 진짜 맛있다. 야.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이렇게 이 특제 양념이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요? 와. 거의 그 산낙지 마냥 입에 그냥 붙는 느낌이야. 와, 대박이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어떻게 찾았... 와... 아, 뭐? 그냥 말이 안 나오네. 이게 확실히 와. 제육이랑은 다른 느낌이야, 뭐. 두루치는 이게 섞어서 먹는 데 있잖아, 아까. 콩나물도 들어가고. 맞아. 두루치는 또 국물도 약간 있잖아. 나중에 이 양념을 해. 감사합니다. 아우, 잘 챙겨주네. 그럼 대호 형이랑 광재 형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잘 챙겨줘요? 오빠처럼 잘 챙겨주는 건 대호 오빠고 아. 광재 오빠 약간 친구 같아요. 아, 친구 같이 편하게? 아, 편하게. 아. 20? 오! 갑자기? 아, 근데 점심때가 그려지는데 어떻게. 뭐가요? 그렇게 많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누가요? 여기가요. 아, 나 여기 괜찮아. 초반너 씨 하는 스타일. 아니, 선발투수한테 1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첫 끼가 가장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또 점심, 저녁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아주 뭐 오늘 이대로만 가면 퀄리티 스타트는 기본으로 할 것 같아요. 뭐 잘만 가면은 완봉승까지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아, 근데 둘이 다니면 든든하겠네. 네. 약간, 약간 오빠들 겸 맞아요. 약간 보디가드 느낌으로 약간. 진짜 아무도 안 해쳐. 근데 밥 먹을 때는 우리가 희지가 제일 든든해. 어, 밥 먹을 때는 거의 큰 누나 아니에요? 누나지, 누나. 증조 할머니 뻘이야. 시조세, 시조세. 밥 하나 더 안 시켜. 밥이요? 이제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어. 아니 근데 제가 전 더 먹을 수 있는데 괜히 저 때문에 이 나머지 세 분이 묻힐 수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너 신경 써. 아니 게스트가 세 고정보다 잘 먹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저녁까지 먹고 이야기해. 어. 아니 아침 양은 된 것 같아요. 아침 양은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밥만 먹고 손 놨냐? 아니 고기 두루치긴 더 먹어야지. 아 한국인 더 먹고 싶긴 한데 참아야겠다. 저 두부 하나만 그냥 먹을래? 가위로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두부를 그냥 먹고 싶다 말이지? 생으로 한번 먹어보죠. 좋았습니다. 와 두부 맛있다. 식감이 일반 두부랑 좀 다른데요? 이게 촉촉해. 안에가 비지 같아요. 진짜 맛있다, 두부. 와. 시원하니까 더 맛있다. 된장 김치의 맛을 한번 느껴봐. 된장 김치도 맛있어 보여. 아삭아삭해 보여. 두부에 싸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두부 김치. 두부 김치.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쪽 고기는 가 되지 않아요? 이거 좀 마음 급하구나. 네? 자 이제 마음 급하니까 너 먼저 가. 나 여기 옆에 놔줄게. 와. 여기다가 기름에. 와. 진짜 장 사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막. 궁금하다 이 맛이. 아 진짜 부드러운 쫄깃한 아삭함 세 개가 다 있어. 식감 너무 좋다 식감. 저 먹어요. 식감의 파티다 식감 파티. 모든 식감이 다 모였어. 야 이건 뭐야? 아니 그냥 세 개 먹었는데 이 조화가 약간 오케스트라 보러 온 듯한 느낌? 이 세 개의 연주가 하나로 합쳐져서 뭔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듯한 와~ 그런 느낌. 와. 와 근데 피가 막혀 표현 되게 잘하신다. 네? 이런 걸 배워야겠어. 막 표현이 피가 막혔어. 아니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행복하다 오늘 진짜. 게스트가 또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용태경보다 어때요? 네, 지금까지는 용태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맛 표현은 네가 지금 현재 나. 맞아. 아 그래? 어. 진짜 나 배워야 될 것 같아. 오케스트라 이야기한 건 처음이야. 와. 두부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또. 두부 맛있는데? 아 두부의 맛을 또 이제 알게 됐네. 이게 들기름에 구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 훨씬 맛있죠, 훨씬. 아, 나도 두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고가 더 좋죠.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면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이게 두부랑 먹으니까 밥이 지금 생각이 좀 들라. 고기에다가 두부 올리고 김치 그리고 고기 하나 더 올리고 네. 와 어? 와 뭐야 뭐야? 아 그거예요? 삼겹살? 와 두 개 두 개 김치 두 개 와 삼합맥이야? 빅맥처럼? 와 오 진짜 한 입에 넣는 거 좋아하네. 이거 한 판 더 가야 안 되겠나? 한 판 더 가요. 한 판 더 주세요, 이거.
한 판 더 주세요, 이거. 어, 한 판 지금 다 하고 있다, 지금. 어, 누구가? 뭐 한 판을? 한 판 다 이렇게 준비했다. 어? 예. 그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거 첫 판을 바꿔줄게. 네. 7만원, 14만원. 어, 다 구우셨네. 오, 이거 좋다. 니들을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리 끌어왔다. 아. 오, 세서 내려올까? 요거를 네, 요거 다 내려오고 있어. 요거를 저기다 옮기자. 와, 너무 맛있겠다. 두부도 좀 이렇게 보들보들.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와, 비주얼 미쳤다. 와, 대박이다. 와, 대오빠 일어났어. 어. 아니, 이분이 더 사장님 같은데? 그니까.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좀 보여. 응. 계속? 계속? 계속 보여.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비주얼 끝났다. 와, 잘, 비주얼 잘 잘라놨다. 오, 맛있다. 역시 K 디저트. 와, 고기 좀 모래서. 맛있어, 맛있어. 고기 씹히는 것도 맛있어. 아주 잘 잘랐어. 완전 맛있어. 볶음밥 안 먹으면 블론 세이브죠, 대우 형. 그렇지. 블론 네. 세이브가 뭐예요? 그러니까 팀이 이기고 있는데 그 투수가 올라와서 역전 당하는 거야. 와, 최악인데? 어, 진짜 안 좋은 건데 볶음밥 먹으면 마무리가 잘 된 거니까 세이브를 한 거지. 아, 역시 해설위원이니까. 야. 아, 근데 방송 보면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아, 난 이것도 기대돼. 아. 이거 가야 안 돼요? 어, 드셔도 돼. 이거 가야 돼. 가, 가. 가. 와. 와. 이거 봐. 딱 들어갈 때 그냥 향이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아, 대박이네요. 아니, 보여. 이미 육즙이. 와. 만들어 보자. 와. 소믈리에서. 이거 왜 이래? 와, 진짜 맛있네. 향이 너무 좋아. 와, 이게 그래도 소고기인데 조금은 씹는 맛이 있을 틈이 없어. 녹았어. 씹는 맛을 느낄 틈이 없어. 씹으려 하면은 없어지고. 어, 한 번, 두 번 씹으면 없어졌어. 와, 대박이다. 올려야겠다, 올려야겠다. 옆에 올려줘잖아. 응. 와, 대박이다, 이거. 어. 그냥 또 불에다 구우는 거랑 숯불에서 구우는 거랑 다르잖아. 향이, 향이 다르잖아. 양념이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육즙이랑 양념이 한 번에 같이 나오는데 딱 좋아, 딱 좋아.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그냥 뭐 너무 맛있다. 네. 진짜 그냥 진짜 뭐 뭘 이걸 다 찍을 게 없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잘 떠야 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어. 자, 이태원 플레이트 우와. 나왔습니다. 와, 이 빵에다가 아, 이거 유명하잖아, 이거. 맞아. 모닝빵 아니에요, 모닝빵? 이거 버터로 해가지고. 맞아요. 와, 이것도 뭐야, 버터예요? 이거는 프랑스산 버터고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빵은 안 되나요? 네, 그냥 오픈 샌드위치로. 여기 소스는 네. 안 해요? 네, 그냥 그대로, 갈비 그냥 대로. 이대로? 네.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되나? 아니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르고. 이게 고기 자를 때도 그 결대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애들이 좋아하겠다, 진짜. 한 입에? 와. 어때? 와. 버터가 딱 녹으면서. 와, 버터 너무 맛있다. 와. 와, 나 이거 먹자마자 눈이 번쩍 떴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버터가 와, 녹으면서 빵이랑 같이 스며드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하시고 살사를 넣으시는 거야. 아, 아까 똑같이 한 다음에? 네. 원하는 소스도 바르시고 살사 소스로. 아니, 버터도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하네. 버터 안 넣으셔도 돼요. 아, 나 넣을래. 이거 다 맞아, 다 맞아.
땡큐염. 그리고 토마토 살사를 많이 올리세요. 토마토 살사? 이게 피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햄버거.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와 딱 스테이크용. 와 이거. 아 집에서 이걸 끊고 먹어요? 근데 빵도 정말 맛있게 딱 구워졌어. 이게 약간 버터 향이 딱 들어가서. 씹히는 게 부드럽게 씹히잖아. 야, 약간 매콤하게 맛있다, 이거. 어, 살사 이게 고기랑 먹으니까 맛있다. 예, 살사가 핵심이에요, 또. 나 지금 밥에다가 버터를 조금 얹어서 먹을까, 지금. 아. 그럴까? 버터를 조금 얹어봐봐. 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고기에 올려서, 그렇지. 아, 그거야. 따뜻한 고기를 올려야지 그 버터가 녹거든. 지금 와. 이 순간 무엇도 부럽지 않다. 와. 밥에 그 육개 싹 들어가잖아. 밥에 뭐 하라고? 밥에 뭐 하라고? 버터 완전 조금 하고. 아 밥에 버터를 하라고? 밥 조금만 그냥. 조금만 빌려올게. 그다음 고기. 따뜻한 거. 그럼 시키던가 진짜. 버터 넣고 고기? 네 고기 따뜻한 거. 우와. 맛있다. 맛있다. 버터 맛있어. 아니 밥이랑 버터랑 먹어도 맛있네. 맛있지. 밥 옆으로 버터 싹 내려가면서 스며들면서 약간 그 옛날에 버터 간장 계란밥 그거 많이 먹었잖아요. 아 이거 삼합도 아니고 이건 몇 합이야 이거. 와 형. 아, 형. 이거 뭐야? 밥을 밑에다 깔았어. 야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어때요? 광재 형이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어서 나도 행복하다. 너무 좋아, 이거. 빵 너무 맛있어. 와. 갈비탕면. 갈비탕, 탕, 라면, 라면. 세 개인데 하나는 두 개로 나눠주실 수 있어. 하나 두 개로? 네. 점심 때 이거 많이 있으면 난 이거만 먹으러도 오겠다. 와. 고기도 진짜 많다. 이거 한 명이 더 시켜 먹고 한 명이 못 먹겠다. 나눠 먹어. 와. 이거 끝인가요? 보양식이네, 보양식. 진짜. 라면 같지 않아. 맞다. 진짜 보양식이야. 와. 그 안에 있는 그 육수가 면에 다 들어가 있거든, 지금. 진짜 맛있다. 와, 국물 대박.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게 흥분해서 지금. 와 진짜 배부르다. 에? 진짜 배부르다.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떨린다. 얼마나? 사장님 얼마예요?